저는 한 8까지. 와우. 저는 중간중간 조금. 그래도... 다 할 수 있는데 막 한두 개 헷갈린 거죠, 수경 씨는. 그러니까 저 이런 어제 테스트를 해봤는데 엄마도 불러보라고 하고 했는데 그 있잖아요, 과거에서 현재는 아유 이렇게 말하는데 과거는 were you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입에 잘 안 나오더라고요. Are you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먼저. 그거 빼고는 완벽하다. 아니 그게 아니고 뭐 were you 준데 헷갈릴 수 있죠 뭐 그 정도인데. 아니 그거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 말한 거. 뭐 남자가 너무 잘생겼는데 손톱이 조금 못생겼어요 라는 비슷한 느낌이죠? 아니 아닌데 저 할 수 있어요. 저도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아주 여유롭게 해주시는데 저는 핸드폰, 휴대전화를 자주 잃어버립니다. I often lose my cell phone. 이거 너무 이렇게 이런 자세를 안 하잖아요. 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시험 치는 거 아니고 긴장돼가지고 너무 긴장돼 지금. 이거 보면 제가 이렇게 자꾸 보면 뭐라고 하고 벌금을 내게 하고 네. 하나 틀릴 때마다 그냥 1분씩 손 들고 있어 그런 거죠. 네. 제가 어떠한 처벌도 하지 않았는데 자 지구는 태양 주변을 돕니다. The earth goes around the sun. 그들은 제 전화번호를 몰라요? They don't know my phone number. 먹으면서 괜찮아요. 제임스는 어린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칩니다. James teaches English to young children. 1번 문장. 전 24살 때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I joined the company when I was 24. 많이 어렵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까지 했던 느낌을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하고 뒤에 자 이런 문장 만들어 볼게요. 나는 오늘 아침에 제니와 제임스를 보았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하나씩 만들어 볼게요. 주인공 누구죠? I. 나는 뭘 했다면 봤습니다라고 했습니다. See. See 근데 봤습니다. 봤었어요. 어. 봤습니다. See의 과거형은 saw. saw라고 할 수 있어요. saw. 그러니까 saw. 한 번 더. saw. 나는 봤어. I saw. 한 번 더. I saw. 제 목소리가 집에 가서 환청이에요. 한 번 더. I saw. 한 번 더. I saw. 한 번 더. I saw. 머릿속에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 봤어. I saw. 한 번 더. I saw. 연습할 때 이렇게 해주시면 좀 나아요. I saw. 여러분의 연습은 아무래도 이 감정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I saw. I saw. 나 봤어. I saw. 나 봤어. I saw. 나 봤다고. I saw. 나 봤다니까. I saw. 누구를 봤는지 얘기하면 되겠죠? 제니와 제임스를 보았대요. Jenny and J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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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경 이렇게 얘기하면 어색하잖아요. 수경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제니라고 하는 것보다 Jenny. Jenny. James. James. Jenny and James. Jenny and James. 나는 제니랑 제임스를 봤어. I saw Jenny and James. 한 번 더. I saw Jenny and James. 한 번 더. I saw Jenny and James. I saw Jenny and James. Okay. 야, 느낌 어디서 생각해보는데 한 명씩 해볼까요? 자, 천천히. I saw Jenny and James. 뭐지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제니와 제임스 봤어.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나 걔 봤어 이런 느낌으로. 얘기해볼까요? I saw Jenny and James. 한 번 더. I saw Jenny and James. I saw Jenny and James. I saw Jenny and James. Jenny and James. Jenny and James. 오케이 한 번 더. I saw Jenny and James. I saw Jenny and James. 한 문장으로 미친 듯이 반복하고 있죠. I saw Jenny and James. 자 언제 봤냐면 오늘 아침에 봤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은 this morning. 오 잘했어요. 2번 오늘 이러는 게 다 this 들어가면 되죠? 오늘 아침 뭐라고요? This morning. 한 번 더. This morning. 우리가 good morning 하나 뭐라고 하면 되죠? Good morning 이렇게 우리의 리듬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한테 뭐라고 하면 되죠? Good morning. 엄마가 뭐 갑자기 영어를 좀 이상하게 쓰는 것 같다 하면 엄마는 영어 공부하잖아. 요즘 누가 good morning이라고 해? 엄마 리듬 어디 갔어? 이렇게 good morning 어떻게 하죠? Good morning. 오늘 아침 This morning. 나는 오늘 아침에 제니와 제임스를 봤어. 어떻게 하면 되죠? I saw Jenny and James. This morning. 잘 갈리면 안 됩니다. 자, 머릿속에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조립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가지 의미 다시 머릿속에 조립해서 기억하면 돼요. I saw Jenny and James. 나도 여기까지. 여기까지 해볼게요. I saw Jenny and James. 제 눈을 보면서 얘기할게요. I saw Jenny and James. 연습할 때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고 걔를 보고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이런 느낌이나 이런 느낌이 아니고
I saw Jenny and Jane. 자, 저를 보면서 얘기해볼까요? I saw Jenny and Jane. 자, 저를 보면서 얘기하죠? I saw Jenny and Jane. 언제 봤죠? This morning. 다시 얘기해볼게요. This morning. 오케이, 전체 문장. I saw Jenny and James this morning. 한 번 더. I saw Jenny and James this morning. 자, 그 다음 문장 해볼게요. 그들은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야, 어제, 야, 오늘 아침에 제니 집에서 봤는데 걔네들 버스 정류장에서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었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버스 정류장 영어로 뭐라고 하면 되죠? 버스 스테이션. 오케이, 버스테이션, 버스탑 둘 다 맞아요. 오늘은 버스탑이라고 한번 설명해볼게요. 그러면 더 버스탑이 아니고 땡땡 더 버스탑이라고 해볼게요. At, on, in 그 중에 뭘까요? At. 오케이, 이거 생각해볼게요. 그냥 버스 정류장에서 어떤 공간의 느낌 아니죠? 뭐에서 어떤 방안 같은 거 이렇게 둘러싸여 있잖아요. 네. 버스 정류장 같은 경우는 그냥 그 한복판에 거기 딱 있잖아요. As 한번 설명해볼게요. 네. 그래서 at the bus stop. At the bus stop. At the bus stop에서 어디 감세 줘야 되는지 약간 감이 오죠? At the bus stop. At the bus stop. At the bus stop. At the bus stop. 딱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얘기예요. 그 전에는 기다리고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해 볼 건데요. 그 시점에 기다리고 있던 걸 좀 더 콕 집어서 좀 더 선명하게 생생하게 전달해 볼게요. 그러면 실제 뭘 사용하면 되죠? 현재 완료. 현재 진행형. 있었어? 현재 있었어? 진행형. 나는 제니와 제임스를 예전에 봤는데 현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완료. 나는 제니와 제임스를 예전에 봤어요. 그 장면에 상상이 전달해주고 싶어요. 아, 과거 완료? 과거 진행형. 오케이. 아, 그래. 그래, 그거였어. 과거 완료는 뭐래요? 아직 배우지 않아. 그거는 나중에. 네. 이걸 안 사용해도 돼요. 괜찮아요. 네. 네. 용어가 헷갈린 거지 느낌은 다 생각하고 있었죠. 네. 제가 그때 쫙 한번 설명할 때 나중에 시킬 거예요. 자, 현재 있고 과거인데 과거의 사실을 좀 더 선명하게 설명하고 싶을 때 뭘 사용하면 된다고 했죠? 과거 진행형. 그러면? 과거 진행형. 자, 두 분 중에 정답하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다. 영어로 뭐라고 하면 될까요? 자, 하나, 둘, 셋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하나, 둘, 셋. They were waiting. 오케이, 이렇게 좋네요. They were waiting. 오케이, they wait 하면 그들은 기다린다는데 이걸 과거 진행형으로 돌리다 보니까 they were waiting. 그러면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어 이렇게 딱 그 시점을 좀 더 생생하게 전달해 주는 거야. 한국말로 하면 야, 나 어제 제니와 제임스 봤거든. 어제 야, 걔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 제가 하고 있는 오프하는 이 느낌이 과거 진행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들은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만들어 볼게요. They were wa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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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They were waiting. 한 번 더. They were waiting. At the bus stop. At the bus stop. 한 번 더. At the bus stop. 한 번 더. At the bus stop. They were waiting. They were waiting. At the bus stop. At the bus stop. They were waiting. They were waiting. At the bus stop. At the bus stop. They were waiting at the bus stop. They were waiting at the bus stop. 한 번 더. They are waiting at the bus stop. 한 번 더. They are waiting at the bus stop. 한 번씩 해볼게요. They were waiting at the bus stop. They were waiting at the bus stop. They were waiting at the bus stop. 그러니까 망설이 잡고 할 때 계속 해볼게요. They were waiting at the bus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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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리면 어떻게 알죠? 나는 됩니다. They were waiting.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어. 자, they were waiting 다섯 번 해볼게요. They were wa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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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 the bus stop 다섯 번. At the bus stop. 상상해 보는 거예요. At the bus stop. 저를 보고 상상하세요. At the bus stop. At the bus stop. At the bus stop.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어. They were waiting. 버스 정류장에서. At the bus stop. 붙여서. They were waiting at the bus stop. 네, 한 문장 갖고 엄청나게 반복을 하죠. 아직 우리가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하나씩 다시 만들어볼게요. 나는 제니와 제임스를 보았어. I saw Jenny and James. 오늘 아침에. This morning.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어. They were waiting. 버스 정류장에서 at the bus stop. 오케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아, 나 오늘 제니와 제임스랑 아침 오늘 아침 왔는데 걔는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해보세요. 저를 보면서 아주 반가운 말들어. I saw Jenny and James this morning. They were waiting at the bus stop. 오케이, 약간 연기가 살짝 들어가 있죠? 네. 자, 벌써 다시 생각해 보고요. I saw Jenny and James
this morning they were waiting at the bus stop. 오케이,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다시 해볼게요. I saw Jenny and James this morning. They were waiting at the bus stop. 오케이,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하지만 여기서 마무리하면 이제 애매한 느낌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네. 자, 네 가지 의미 다녀 보시면 돼요. I saw Jenny and James this morning. They were waiting at the bus stop. 이렇게 네 개예요. 네 개를 내가 따로 연습하든 붙여서 연습하든 자연스럽게. 그래서 어떤 레벨이라기보다는 어떤 느낌으로 만드시면 되냐면 자, 어때? I saw Jenny and James this morning. They are waiting at the bus stop.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